오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엄청 강국이었어요. 강국은 꼭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못 살게 하고, 옛날 몽골이 쳐들어왔다, 일본이 쳐들어왔다,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런 식이죠. 그 아시리아 그림을, 아시리아가 세력이 커지니까 항상 유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 애굽이 그 밑에 있죠. 애굽의 힘을 도움받으면, 애굽이 좀 도와주면, 애굽과 손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 면치 않겠느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중국파가 있고, 일본파가 있고, 러시아파가 있고, 미국파가 있고, 그 손잡아야 좀살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만 구원자고 도움이다. 모세에게 보였지, 여호수아에게 보였지, 히스기야에게 보여줬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니까 30장 1, 2절에 반역의 경고라고 지금 거기에 돼 있을 거예요. 반역하는 자녀는 재앙이 닥친다. 화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반역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만을 요청한다.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힘이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거짓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사람에 불과해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상숭배,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 헛된 거니까, 나중에는 절망하니까 헛일하지 말아라. 우상은 어리석고 허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돌아오면 좋아집니다. 은혜 받습니다. 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 의지한 거 버리고, 그건 다 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고생하지 말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전도 꼭 해야 되지요. 왜? 우상 숭배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걸 지금 PPT 두 번째 나오지요. 예, 부활주일 두달 남았습니다. 부활주일을 초청주일로 잡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제자반들이 자기 제자반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여러분이 연초에 새신자 작정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더 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게 기도운동, 사랑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셔오고, 또 제자반에서 환영회를 해가지고 자기 간증들을 다 해요. 다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참내 영혼이 편안해졌다. 갈등이 적어졌다.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것이 적어졌다. 간증이 다 있어요. 환자가 아니고 다 간증하면 그 사람도 감동하고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함께 주실 겁니다. 예. 자, 35장 1절입니다. 오늘 35장 1, 2절이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에 광야는 메마른 땅, 사막.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성경을 읽어봐도 한국은 사막이 없잖아. 내가 처음에 성지순례 딱
그러면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저런 땅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황토밭, 모래밭, 산도 나무가 없지요. 네, 전혀 비가 안 온 땅이기 때문에. 비만 오는 그 오아시스 있죠? 물 있는 곳에 가면 파란 나무가 있죠. 종려나무가 생기고. 굉장히 그건 아름답고 좋게 보여요. 광야는 정말로 메마른 땅, 사막이에요. 저기서는 어떻게 살기가 어렵죠? 막막하지, 팍팍하지. 그렇죠. 예.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메마르고 정말 저렇게 사막처럼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거기에 물만 흘러가면 씨가 나고 꽃이 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요.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사막에 샘이 흘러나오지요. 이건 잊을 수 없지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모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고요. 그런 인생에 기쁜 찬양이 있고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믿기 전에 사면 마음이 팍팍합니다. 불안하고 뭔가 좀 짜증도 나고 뭔가 못마땅하고. 왜?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열등감도 느끼고 뭐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생수가 왔단 말이지. 이 사막에도 비만 오면은 막 뭔가 싹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꽃이 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생명력이 있기 시작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까?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설마 목사님들은 좀 과장하더라. 뭔 사막에 꽃이 피겠나? 수많은 사람 지근이 차고 넘친단 말. 나도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위로가 있고 예수 믿으니까 은혜가 있고 예수 믿으니까 무슨 감사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찬송도 하게 되고 내 인생에 노래가 있으라 생각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증인들은 차고 넘쳐요. 문제는 고집, 불신.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래요. 마음만 열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사막에 샘이 솟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기쁜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장 3절을 봅시다. 야간 손이 나오지요? 떨리는 무릎이 나오지요? 겁내는 것이 있지요? 이게 세상 살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은 패배 소리,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가게를 다 문 닫는다고 그러고 뭐 전부 어려운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되셔요. 아, 하늘에서 도와주신다는데. 진짜 돕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 다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희망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백성을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4번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유명한 찬양이지요. 전에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나와 물이 솟지요. 그러면 사막에도 꽃이 피지요. 핵심은 주님이 다스리를 그 나라가 되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면 사막도 꽃동산 되리. 사자와 어린 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죽이는 거고 잡아먹는 거지. 거기에는 그런 뛰어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주님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사자고 어린 양이 화목한데 부부간에 뭐가 그렇게 안 맞고 뭐 형제간에 갈등 있고 뭐 있고 그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사랑의 영이 부어지면 사막에 샘이 솟듯이 그들의 삶도 평화가 오게 하는 겁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핵심은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망도 낙원 되리라. 우리나라도 주님이 왕이 되시고 모두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이 평화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고 세계적인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놈의 독사가 물지를 않아. 그렇죠. 뭔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게 그런 약속해 주셨고 나의 소망이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뭐 없는 말하고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창조가 되고 말대로 자기 운명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그러고 내 마음은 그럴지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광야에서 저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가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35장 5절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말이 아니고 현장을 보여줘요. 예수님 오시니까 소경이 눈이 떠지죠. 절름발이를 고치죠. 귀가 열리게 하죠. 막 치유하지 않습니까? 증거죠. 예수님의 속죄받은 사람은 지금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는 제가 걸어가고 벙어리 혀가 풀리게 할 것입니다. 전혀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힘을 받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말이 새로워져요. 비가 오면은 새싹이 돋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다 새로워집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저 또 거짓말 아니야? 저 어디까지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성경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리도 새로워지고 혀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하지 마세요.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줍니다.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니 한국 백성들의 소망이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세상 것만 보고 그냥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다투고 고민하지 말고 세상은 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짜증만 하고 한숨만 씻고 갈등만 하고 의심만 하고 그렇게 세월 다 허비할 겁니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살아 되겠습니까? 믿음은 창조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런 인간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아져야 돼요.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속량함 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죄 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 돌아옵니다. 노래하면서 머리에 기쁨이 있지요? 즐거움을 얻지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현실 보면은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좋은 것이 안 보여요. 속량함 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자들 노래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 예수 믿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져요. 힘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예. 이사야는 심판을 계속 말하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반드시 세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고, 나는 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이 35장이 찬양이에요. 천국의 모습이고요. 천국을 보면 찬양하지요. 천국이만 찬양하지요. 천국은 찬양한 나라지요. 오늘 밤 찬양 집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미랄들이 학교에서 했는데 애들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 많이 와가지고 축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애들이 노래한다면, 애들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슬픔과 짜증이 사라지고,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 얻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 보려고 막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막 애들이 하루도 못 가. 또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짜증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거 보려고 막 데리고 가잖아. 막 교회를 될까 봐. 오늘 밤 오시지만은 비용은 교회에서 타는 여러분은 비용 안 내도 돼요. 광주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잖아. 음악을 사랑해야지. 애들이 엄청 감동받을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찬양의 은혜를 받게,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곳에 같이 가면 감동 있고, 그런 곳에 같이 모이면 같은 찬양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속죄 받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감사가 회복되면 병과 문제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문제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초점 맞추지 마세요. 뭐 문제나 손해봤다 어쨌다 거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고 감사하세요. 찬양으로 고백하세요. 진짜 찬양 중요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찬양 꼭 써야 됩니다.
연말에 이제 임명할 분들은 노트 다 갖고 와야 돼요. 싹 보고 학교 가면 임명할 거고 글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지금 그냥 쓰자고 그러면 그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래. 아니야. 써보면 간증이 반드시 있어요. 엄청 은혜가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다니까. 그때 뭐하지요?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이 없어요.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괴로움은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구속받은 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른 땅에 샘이 되고 사막에 물이 흐르지요.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두려움이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그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다.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은 승리의 소리.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참 전도사 갔을 때요. 거의 한번 40년, 50년 전이에요. 총각대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환자가 있고 좀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것 좀 데리고 가서 은혜 받아볼까 하고 데리고 가는 아주 시골이에요. 자흥 어디 시골입니다. 시골교회지요. 마룻바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의자도 없고 다 그렇게 앉습니다. 웬 여자 전도사입니까? 여자님, 여자가 와서 집회하시더라고. 그게 은혜가 있단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 내가 갔는데 찬양이 끝나고 야 이제 집회가 끝나고 또 일어서더니 이 노래를 부르는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고 무슨 녹음기도 없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많더라고 그때는 시골에. 4,50명이 뭐 무아지경이 좋아하고 이 노래만 불렀겠어. 막 뛰고 다니고 야단이. 지금도 그 모습이 있어. 행복해 하니까. 지가 좋다는데. 지 영혼이 좋다는데. 기뻐 뛰니까. 딴 세상이지. 딴 세상이. 찬양의 힘 엄청나요. 노래의 힘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했던. 이것도 계속 개발해야 돼요. 3일, 4일 계속 집회하고 성령 집회하고 부르니까 그렇게 되지. 금방 안 돼요. 계속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찬양 집회 계속한 것은 계속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그 강사를 딱 만났거든요. 겨울 그때 1월 달이에요. 눈이 엄청 왔어요. 그런데 그 백합 향기 있지 않습니까? 캬, 향내가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 성령의 사람. 내가 직감했지. 성령은 향치니까.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애들이 뭐 시골 그때 뭐 뭐가 있었겠어. 아, 걔들이 저렇게 막 천국이 되었고 찬양하고. 내가 좀 추적해봤으면 좋겠어. 걔들 지금 무엇을 어디서 하는지. 그렇게 찬양한 자는 다 결과가 좋아요. 아, 지가 행복해하고 지가 찬양하는데. 가정도 좋아지지 않겠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만 해봐요. 그 집 안 좋아지겠어요? 가족관계 안 좋아지겠어요? 뭐 좀 더 가구가 있고 뭐 고기 좀 먹고 그게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누구 도움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도움이세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산단 말이에요. 감사와 찬양해서 할렐루야.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 보면 실망하지. 도와준 데 놓고 안 되지. 힘 있다고 그걸 주겠어? 돈 있다고 주겠어? 더 바빠 그 사람.
자기 할 일이 더 복잡해. 인간은 도울 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 받아도 예속이 돼. 또 뭐 달랄 것 아니야. 도울 힘이 없다고 성경은 그래요.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살아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구하고 살겠다. 자, 33장 6절이지요. 네 시대가 평안할 거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모든 거예요. 보배 그림 있지요. 진짜 보배는 어려울 때, 환난 때, 위급할 때 도움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보배예요. 그걸 가진 자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남은 모르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평안 있고 소망 있고 보배지.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뭐 세상 것 보고 비교하고 그 갈등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극히 그것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내가 보배를 가진 주인공,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요. 진짜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는 진짜 어려울 때, 환난 때, 위급할 때 큰 도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구원이시라. 마지막 절 하나, 31장 5절이에요. 새가 둥지를 지키듯 여호와가 예루살렘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반역했던 인간들아,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래. 새둥지. 그 새를, 어린 새끼들을 새가 날개로 탁 품어서 따뜻이 보았나면, 설령 비가 와도 괜찮아. 여러분, 주님이 포근하게 감싸주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당을 처음 왔는데 자기 직감에 포근함을 느낀 거예요. 아, 여가 내가 쉴 곳이구나. 여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엎드리면 성령님이 감싸 주시는 겁니다. 포근함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님 품 안의 어린이는 땅 근심 없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주님 품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배고 축복입니다. 승리와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어린 양과 뛰놀고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 찬송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원망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이 터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슬픔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울증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혔던 하늘의 문이 이 시간 활짝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시오.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옵시다.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에 여호와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새롭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샘물이 터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심령벌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이 땅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